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주도 여행 중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천연의 조각품이라 불리는 대포주상절리대에 왔는데요. 마치 돌기둥을 줄지어 세운 듯한 모습과 파도가 만들어내는 멋진 광경을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? 대포주상절리대는 서귀포의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약 25만 년 전 한라산 분화 때 흘러나온 용암이 바다와 만나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신비로운 절경이에요. 걸어가면서 느껴지는 바닷바람이 참 상쾌하죠? 이 맑은 공기와 파도 소리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. 와, 드디어 주상절리대가 보입니다. 보이시나요? 저 멀리서부터 이어진 돌기둥들이 마치 미로처럼 줄지어 서 있는데요. 가까이에서 보니 육각형, 오각형으로 나뉜 기둥들이 마치 인공 조각처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네요. 정말 자연이 만든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곳이 형성된 원리는 정말 흥미로워요. 용암이 바다에 닿자마자 급격히 식으면서 굳었고 그 결과 이렇게 다각형 모양의 기둥이 만들어졌다고 하죠. 제주에 와서 이런 특별한 자연의 모습을 본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파도가 주상절리대에 부딪히는 소리 들리세요? 파도가 절벽의 세착에 부딪힐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물보라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이 장면을 보면 절로 감탄이 나와요. 자연이 주는 멋짐과 동시에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 대포주상절리대에는 재미있는 전설도 전해 내려오는데요. 이 돌기둥들이 용의 비늘을 닮았다고 해서 옛 제주 사람들은 여기를 용이 승천한 곳이라고 믿었다고 해요.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나요? 제주의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경을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보고 있으니 정말 감동적입니다. 특히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이 절경 속에서 주상절리대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.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이곳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대포주상절리대의 웅장하고도 신비로운 모습을 함께 감상해봤습니다. 이런 특별한 자연경관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지네요.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.